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그런 절규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이 할례로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땀 흘려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이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이 할례를 명하셨고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대대적인 할례를 또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증거를 행했고 또 몸에 간직하게 되었으니 또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을 때 또 대대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또 많이 있었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과 함께 했던 종들과 또 이 할례는 유대인들만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 함께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사실은 그 유대인들만의 전통은 아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 계약 백성의 그런 증거로 그들은 삼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통은 사실 유대인에게 극한되어서 계속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점점 강화되는 법에 의해서 난 지 8일 되었을 때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이전의 할례의 감격은 사실 사라졌을 겁니다. 본인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면서 또 가나안의 축복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했을 때는 대단한 감격이 있었겠지만은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이 되었을 때 이것은 감격보다는 그냥 자신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의 그런 흔적들로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기를 즐겨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또 대홍수 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계약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할례를 통해서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계약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자부심으로 이 할례를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 다시 말해서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새로운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교인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즐거움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축제 같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물론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모두가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반론을 제기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쓴 편지가 오늘 갈라디아 선건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킨 것을 자랑하고 몸에 있는 할례를 이렇게 자랑하지만은 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이 할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할례가 아닌 육체의 할례의 흔적이 아닌 내 마음속에 내 심령속에 내 삶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 가정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렇게 쌓여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용이 이렇게 포인트가 쌓여져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선물이 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선명한 흔적이 되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의 구원받은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유아 세례받았다고 또 세례받았다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 내가 큰 일을 했다고 이 흔적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추상적이기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 있을까?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럼 예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이 예수의 흔적이 선명하게 다시 부각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예수의 흔적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논쟁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할례나 무할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증거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도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런데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 그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과 행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한 권으로 딱 압축했습니다. 이 압축된 66권을 또 한 단어로 딱 압축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란 단어,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요. 갑자기 이 율법의 논쟁을 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지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정죄하기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잘 대해줘서 그를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짐을 좀 같이 져서 짐을 좀 가볍게 해줘라.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잘 대해줘서 그들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또 심지어 선을 행할 때 어떤 방해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이 논쟁하는 이 구석 속에서 이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이 뭐냐?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자기 몸에 새긴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만 아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은 타인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참 많은 교인들이 말로만, 자기 생활로만, 자기의 어떤 신한 생활의 태도로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사실 사랑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육류에 대한 논쟁이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거리낌 없이 먹었던 고기들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도살업자 또 유통업자들이 이 고기를 우상에게 먼저 바친 다음에 이것을 유통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르게라도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죄 짓는 게 아니겠는가 해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죠. 세상과 딱 등을 돌리고 내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비판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제 명쾌한 해답을 주는데요.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또는 교회에서 아,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교회에서 정말 큰 헌신을 했어, 이 교회를 정말 저분이 혼자 다 세웠어,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 야, 저분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듯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요즘에 법조계를 시작해서 문학계, 예술계 뭐 탁 나가는데 사실 종교계까지 이 미투 운동이라는 운동이 이렇게 막 파급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사회가 뒤숭숭할 정도로 이 점점 커가는데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도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다고 했던 사람들, 큰 NGO 단체, 구호 단체의 직원들과 그 책임자들, 종교계의 인물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앞에서는 정말 큰 일을 감당했는데 뒤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그 글로벌 NGO 단체는 1년 예산이 1조에 가까워요. 1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얻어서 그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미혼모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폈어요. 정말 천사가 아닙니까? 천사예요. 그런데 그 뒷면에 있는 그 어두운 그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다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간에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거짓이라고 한순간에 사람들이 돌이켜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가 천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겠느냐 이거죠.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흔적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랑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이런 정직한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니아카를 이렇게 탁 밀어주고 계세요. 신사분이 너무나 점잖은 신사분이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진도 막 찍고 아, 우리 신사 양반 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줘서 그 옷 막 버려가면서 리어카 밀어주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SNS에 올리려고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좋아요 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 세상은 막 보여주고 싶어서, 드러나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믿음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 이 흔적으로서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내면에 감춰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할례를 이렇게 주장했는가?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그들이 기득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예요. 이미 할례를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미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새신자들이 막 몰려올 때에 야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에 우리 헌신했으니까 새신자 너희들도 우리 따라서 무조건 할례 받아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득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나는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한 것들이 많다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그들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자기 줄을 서게 만드는 이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 당시의 사회는 유대 공동체 사회죠. 다 할례를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할례를 거절하니까 유대 공동체부터 여기서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상님들한테 세비하지 않으니까 절하지 않으니까 이런 불효 막심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 하고 피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협하는 거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교회는 이렇게 된다 말하는 그 세상에 말해서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그렇게 또 세상과 타협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육체의 할례를 따라서 타협하고 있는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자는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견디고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할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할례가 아닌 심령의 할례, 예수의 인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딴 사람, 또 율법적인 행위 중심으로 산 사람은 그러면 선한 삶을 삽니까? 의지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 사랑해야 돼. 그래 나는 사랑을 해야 돼. 이제 미워하는 사람 다 용서할 거야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을 미워하는 감정에 있었던 집사님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눈물 확 흘리고 나가요. 나가서 오늘 집사님 만나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화해해야지 하고 가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네요. 다시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가갔는데 그분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이래서 저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는 약해요. 육체는 약해요. 몇 번 결심해도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우린 육체는 약해요. 육체를 따라 산 사람, 육체의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구원의 길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행한 일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낼 수 없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비하십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사랑이 많습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긍휼이 많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육신의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저렇게 했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항상 분열케 하고 아프게 하고 망가뜨린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한 친구가 만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과거는 참으로 악하고 또 비웃음을 살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만났습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며? 그러네, 나 변화되었네. 그러면 하나 물어보세요. 야, 요즘에 신문 보니까 막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 그렇게 비리를 막 폭로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교회를 다니나? 도대체 당신은 그 이유를 아나?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 나 잘 몰라. 나 그런 건 아직 잘 몰라. 난 초신자야. 그럼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야? 아, 나 잘 몰라. 그러면은 삼위일체는 또 뭐니? 아, 그것도 몰라. 자꾸 물어보지 마. 헷갈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네 이전에 나를 알지 않나? 이전에 나는 술주정뱅이였다가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고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네. 빚은 산더미로 쌓여있고 나는 하루하루 죽으려고 했다네.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날 보고 숨고 아내는 짐 싸고 나가기 일쑤였다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게. 나의 폭력은 떠나가고 술 중독에서 해방되었고 빚도 청산했다네.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문 앞에까지 나와서 내 목에 누굴 끌어안고 환영한다네. 내 아내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말한다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 믿는 흔적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올무에 놓고자 이 사람을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질문합니다. 예수란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너를 치료했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가 죄인인지 아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이 눈이 열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예수란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 성령을 따라서 산 증거들. 누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이 사람들처럼 나는 내 몸에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과 육체의 습관과 단절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어요. 그 흔한 술, 담배 중독에서도 사실 해방되기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술, 담배 막 중독 있어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을 여름에 길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국기 개항식도 아닌데 국기에 대한 격려를 딱 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이셔츠에 담배가 있어서 국기에 대한 격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좀 보이면 어때요? 예, 제가 같이 피자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담배 안 피고 평생 술 한 번 입에 안 대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소득의 십일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쁜 짓 한 번 안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구원 받는다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도 이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그 구원 받는 수에 든다고, 집 팔고 논 팔고 공동체 생활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노력질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나는 내 몸에 구원받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혜련 씨가 당신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에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철학과 지식과 재물과 우리의 권력이 커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의 자랑거리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흔적.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가진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함.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아, 저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이단자들 같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한평생 경건하게 살아왔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최고 학벌 공부를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을 이유 없는데요. 몸도 건강하고요, 돈도 많고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나는 행복한데요, 문제 없는데요. 아, 뭐가 좀 아픈 부분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파고들면서 예수 믿으면요 병도 낫고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보고, 이렇게 좀 틈새가 있어야 전도할 텐데 너무나 완벽해. 틈새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나 완벽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했던, 본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던 결론이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너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 신앙이 이제 외적인 흔적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몸에 담기기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까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순교의 제물이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저도 소위 모태신앙으로 성장했고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에 참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통 아닌 뭐 이상한 것들을 두들겨 대면서 이상한 소리를, 괴성을 질러가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예배냐? 제가 경험했던 예배는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예, 졸았다가는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배는 의무였고 구원받는 어떤 과정 중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또 청년 시절에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강사
서양의 광사님이 강단에 다 올라와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 강단에 올라오라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강단에 다 올라와서 강단이 꽉 찼습니다. 나중에 서양 젊은이 둘이 탁 올라왔는데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딱 보더니 강대상 위에 헐떡 뛰어 올라 둘이 여기 앉더라고요. 높은 강대상에.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강대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저기 청소도 하지만 강대상 닦는 분은 특별히 선발된 분으로서 이렇게 정말 예쁘게 흠이 안 나도록 손 장갑까지 끼고 강대상을 닦았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는 거 신발 벗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은혜스럽지 못한 흉측한 그 엉덩이를 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음날 벼락 맞아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아프리카 예배, 미국에서 드리는 여러 종류의 예배, 또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들을 걸치면서 저는 분명히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잘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그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왔느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일들의 흔적이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가 무력해진 이유, 교회가 무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고 편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갖춰진 교회, 모든 것이 다 훌륭한 교회, 나한테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갈만한 교회, 편안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 날에 부르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엽처럼 떨어져서 구원의 길에서 뒤를 돌아설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승진의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바로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이후로 침묵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한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진정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조가 몇 년인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지, 어떤 죄를 졌던지, 아니 심지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아내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냥 매를 들었다 흉측한 아버지와 남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십자가의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왜 여기 흔적이라고 했을까요? 스티그마의 흔적은 짐승이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에 보니까 피터 아색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아색 선교사님은 2015년에 한 화상당한 소년의 치료를 위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수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단에 들어가자마자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이유는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이제 반역 하나는 그 반란군을 돕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화상 입은 소년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반란 세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한 마음으로 화상 입은 소년을 치료하러 들어갔다가 반란죄로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수시로 끌려나가서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 넘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체코 국적인 그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게 되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이나 청원하게 돼.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 이제 타협이 돼서 445일 만에 극적으로 작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저 선교사님 이제 몸도 마음도 골병 들어가지고 이제 쓰러지겠구나. 그런데 바로 일어나서 다시 구호하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질문할 때 그가 한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감옥에서의 삶을 저는 처참한 지옥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감옥의 열쇠가 있는데 나를 가둔 건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간수들에게 또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신앙생활의 연조의 흔적 말고요, 교회의 직분의 흔적 말고요, 어떤 헌신의 흔적 말고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너 예수의 흔적, 십자가 흔적 있니? 했을 때 바울처럼 몇 번 감옥 가고요, 파선의 고통을 당하고요, 배고픔과 주린과 돌맞음을 당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내 고난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귀찮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 참 흔적은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믿음의 흔적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의 내 삶의 흔적.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던 성령의 사람의 흔적.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로 인해서 주와 함께 당했던 고난의 흔적, 손해본 흔적들, 이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이고 이 예수의 흔적이 할례나 율법주의자들을 대적할 수 있고 이단들을 대적할 수 있는 구원의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